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. 아, 저 왜 맨날 자,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는 거 같죠? 맞아요. 뭐 하십니까, 지금 여기서? 애니멀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새 영상도 좀 뜸하고 네. 연못 사나이만 하고 있는지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. 연못도 연못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리모델링만 12번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왜 리모델링을 하고 있을까요? 네. 근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사방 창문에 검은색 시트지를 발라놨었어요. 여기 다. 네. 여기 싹 다. 검은색으로. 네. 안막. 저희가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. 수족관이겠죠? 이제? 네. 수족관인가요? 스튜디오 겸 수족관. 예, 스튜디오 겸. 네. 어차피 앞쪽 부분은 예. 그대로입니다. 예. 근데 어항 세팅만 바뀌지? 예. 뒤쪽 부분이 축양장 예. 안에 막 박혀있던 것들 밖으로 나오고 예. 이렇게 됐거든요. 그리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양장조차도 불을 꺼놨습니다. 네. 축양장처럼 생겼는데 생물이 없었습니다. 네. 뭐 물생활 하는 것 같은데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근데 이번에는 다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쵸? 그래서 아크리언 컨테스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이죠. 맞아요. 지금 물 빼고 있어요. 이 아크리언은 이제 제 전용이 될 것 같습니다. 왜죠? 제 캐릭터 닮은 물고기를 넣을 생각입니다. 뭐죠? MBU 보고. 아, MBU 보고라고. 유일하게 합사가 가능한 도구입니다. 아, 예. 그래서 네. 저 보고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요. 그래서 보고를, 민물 보고를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. 그 친구 이제 우리 캐릭터가 되나요? 네, 네. 맞아요. 테드는 DK. 테드님은 보고로 네. 해서 보고가 수명이 60년이에요. 네, 60년이면 그거 엄청 커진다면서요? 맞아요. 이게 딱 살기 좋습니다. 딱이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다양한 열대어들과 함께 네. 정말 여기서는 볼 수 있게. 예. 둘러볼까요? 네. 안쪽도 엄청 바뀌었어요. 네,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쪽부터 보시면 일단 물론 기존 축양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. 네. 근데 여기다 이제 생물들을 넣어놔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크릴 어항에 있는 저희 민물 고기 친구들을 이쪽으로 넣을 이게 사면 어항이 됐어요. 예. 한 바퀴 돌아보세요. 예. 와. 아니 이런 어항을 왜 놀리고 있었지? 우리가 공간을 잘못 썼죠. 아,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이제 거의 다 뭐 축양장 개념에 그리고 네. 이쪽도 보시면 뭐 거의 다 이제 대부분 축양장들을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맞습니다. 네. 뭐 여기 뭐 다양한 것도 예. 들어오지만 새우 라인도 새우, 있고, 뭐 네. 가재, 네 가재, 뭐 그냥 거의 다 있는 거죠. 네. 예. 그리고 이쪽 벽이 바뀌잖아요. 네. 이쪽 벽에는 아직 선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네. 2단인가요? 1단짜리 일단? 3m짜리 두 개. 예, 3m짜리 두 개의 선반으로 DK 픽. 네. 유목. DK 픽. 예, 유목 맞죠? 네. 예, 유목을 이렇게 좀 전시해 놓을 생각입니다. 선별에 선별을 해서 예. 그거 몇 개만 있으면 세팅 끝날 수 있도록 예. 그런 것들만 해서 비어 있는 공간에 예. 진열할 예정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전체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당장은 오실 수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쵸. 상당히 좀 많이 더러워요. 그렇죠. 그래요. 그쵸? 오랫동안 해왔던 이 기억나세요? 그죠. 나죠. 네. 아, 이것도 지금 없고 있고 예. 장조림 왕도 없고 예. 얘도 없고 예. 다 없습니다. 다 없은 다음에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스. 예. 자, 아무튼 정말 마지막이 될 리모델링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하면 안 돼요? 네. 아무튼 오프라인 매장도 약간 이렇게 활성화 한번 시켜볼 테니까 오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있고요. 월금 1시에서 8시고요. 예. 저희 메인 수조에 있는 친구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예. 그렇게 할 거니까 예. 구매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로 애매했었죠. 예. 네. 저희 팀앱에 이제 애니몰로라고 치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그냥 주소에 따라 대부분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가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주차 네. 공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완성되면 다시 한번 새롭게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. 물 빼러 가시죠. 네? 물 빼러.
애니멀로우 TV